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원브랜드 메이크업인데요. 팔레트 초돌이인 제가 매번 쓰는 제품이 에스쁘아 팔레트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신상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팔레트 좋아하는 제가 즐겨 쓰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기대했던 만큼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쁘아 제품들로 하는 가을 브라운 메이크업 함께 해볼게요. 먼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프레쉬 선크림 프레쉬. 에스쁘아 선크림은 제가 이거랑 핑크 두 가지 써봤는데 이 제품은 프라이머 효과까지 같이 있는 제품이에요. 묽은 젤 크림 제형의 제품이고 이렇게 백탁도 없이 깔끔하게 산뜻하게 발려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 좋아요. 핑크는 수분감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건조한 피부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색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유분이 많거나 지성인 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은 오랜만에 보시죠.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데 베이지, 페탈, 아이보리, 바닐라. 베이지 컬러는 23호 정도 되는 피부에, 페탈은 22호 정도 되는 피부에, 아이보리는 21호 정도 피부에, 바닐라는 17호, 18호 정도 피부에 사용해주면 좋아요. 저는 평소에 23호, 22호 사이를 쓰기 때문에 이 베이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베이지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쉽게 쓱싹쓱싹 발라주고 퍼프로 팡팡팡 두드려주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스틱 파운데이션은 조금 두껍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쁘아에서 피부 광을 예쁘게 잡으려고 많이 연구한 제품이라는 게 딱 바르고 확 느껴졌어요. 대충 두드리기만 했는데도 피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광이 나면서 예쁘게 표현되죠. 예전에 사용했던 스틱 파데들은 꾸덕하고 단단하게 커버력 위주로 나왔던 게 많았고 에센스나 아니면 촉촉한 파데를 섞어서 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스틱체로 쭉쭉 밀어서 발라도 미끄러지듯 잘 발리니까 파데 브러쉬도 필요 없고 밀착력 있게 발려서 솔직히 메이크업 전문가들 아니면 브러쉬로 발라서 정교하게 커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냥 이렇게 밀어서 도포만 해준 뒤에 퍼프로 두들겨서 밀착만 해줄게요. 스틱제로 밀착력 있게 밀다 보니까 쫀쫀하게 잔주름도 잘 채워지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커버력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치던 붉은기를 다 잡아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코 부분은 퍼프에 묻혀서 사용해줄게요. 부족한 부분에는 스틱체로 톡톡 해주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죠? 스틱체로 이렇게 올려도 많이 뻑뻑한 제형이 아니라서 매트한 파데는 부담스럽다 했던 분들이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밝은 컨실러 사용해서 볼륨 효과를 주는데 오늘은 바닐라 제일 밝은 색상으로 컨실러 대신에 볼륨감을 줄게요. 밝아야 되는 눈밑 부분 그리고 T존. 브러쉬 없이 간단하게만 해줬는데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어요. 에스쁘아 프레쉬 세팅 파우더. 저는 복합성이라서 피부가 부분적으로 유분이 많은 편이라서 필요한 부분에 유분광만 살짝 잡아줄게요. 지금 여기 볼 광은 너무 예뻐가지고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좀 시크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콧대 쉐딩을 눈썹이랑 이어지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T존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살짝 시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코가 길어지는 게 신경 쓰이고 싫다 하신 분들은 눈썹이랑 안 닿게끔 쉐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윤곽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없고 훌렁훌렁한 브러쉬 사용해서 외곽에 살짝의 음영을 줄게요. 턱선 쪽에 한 번 더 쉐딩 포인트 잡아서 또렷해 보이게 만들어준 뒤에 눈썹도 같은 컬러로 채워줄게요. 제가 끝쪽이 없어서 끝쪽 위주로 색을 채워주고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 에보니 눈썹 끝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줄게요. 제가 끝에만 뭐가 없어서 이렇게 끝부분은 펜슬로 잡아줘야지 눈썹이 깔끔해 보여요. 눈썹 그려주고 팁! 컨실러 브러쉬로 스틱 파운데이션에 묻혀서 눈썹 밑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해주면 훨씬 깔끔하게 눈썹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크림 소다. 이번 가을 FW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가을 무드에 딱 맞는 밀키한 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붉은기가 많이 빠진 밀키한 브라운 톤들이라서 칙칙한 브라운이 싫으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팔레트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풀메이크업이 다 가능해서예요. 보시면은 블러셔 컬러랑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그리고 쉐딩까지 다 한꺼번에 있어서 하나만 있어도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시간 없거나 귀찮을 때 후딱 메이크업 완성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컬러 밀키한 톤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거 발라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반했잖아요. 칙칙하지도 않고 이 컬러 하나만도 싱글 섀도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베이스 컬러로 정말 좋아하는 색감이거든요. 블러셔로 썼을 때도 차분하고 진짜 딱 좋은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써줬을 때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밀키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넓게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 오렌지 골드에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가을가을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컬러라서 2차 음영으로 줄게요. 이 컬러 애교살 밑에 부분에 음영감을 살짝 주고 가장 밝은 컬러 애교살 볼륨을 만들어줄게요. 오늘은 제가 펄을 언더에만 써주고 싶어서 이 컬러로 방금 볼륨을 줬던 언더 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 에스쁘아 노머싱 브러쉬 라이너 블랙이에요. 블랙으로 라인을 엣지 있게 빼줄 거예요. 좀 또렷하게 보이고 싶어서 앞에서 떴을 때 라인이 보이게끔 점막도 채워줄게요. 라인 이렇게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컬러 사용해서 끝부분에 덮어줄게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덮어줘야지 붓펜 라이너에 반짝이는 광택이 없어져요. 에스쁘아 노머징 볼륨 마스카라 블랙이에요. 에스쁘아 마스카라가 자연스러워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메가 볼륨이라서 평소에 쓰던 마스카라보다 조금 더 볼륨 있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또렷해 보여요. 지금 라인을 두껍게 했으니까 끝부분에는 좀 솔을 세워서 볼륨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진짜 예쁘게 표현되죠, 여러분? 똑같이 끝부분엔 한 번 더 언더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살짝 차분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컬러랑 아까 썼던 팔레트 섞어서 그 가운데부터 퍼지도록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에스쁘아의 브라운 위츠 그레이. 오늘 시크한 느낌을 완성해줄 브라운 립이에요. 제가 에스쁘아 룩북에서 고윤정님이 바른 거 보고 반한 컬러인데 브라운과 그레이가 오묘하게 섞여있는 듯한 벽돌 립인데 벨벳처럼 소프트하게 발리면서 입술에 무겁지 않게 밀착되는 텍스처예요. 브라운이라 엄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컬러인데 직접 입술에 올려보면 진짜 엄하지도 않고 데일리로 차분하게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에스쁘아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이 에스쁘아 각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같이 주신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도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운이 칙칙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컬러를 하나 더 믹스해서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줬더니 뭔가 딱 가을 느낌 솔솔 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사실 너무 차분하고 예쁘다고 느껴지는데 브라운이 톤이 다운돼서 생기없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 컬러 같이 섞어서 바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같은 라인의 플럼 위츠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팥죽 벽돌색에 똑같이 그레이 톤이 한 방울 들어간 색상이에요. 위에 살짝 얹어주면 이 섞인 톤이 오묘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살짝은 색감이 더 생겼죠? 플럼 계열의 립이 들어가 주면은 차가운 느낌을 주면서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같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섞어졌을 때 느낌이 딥한 웜톤이나 딥한 쿨톤 둘 다 어우러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조합 정말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에스쁘아 제품들로 가을에 딥한 분위기의 시크한 브라운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떤가요? 특유의 단풍스러운 느낌이 나나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